제가 오늘 내린 이곳은 차교도의 방어덕입니다. 좋은 그림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자, 왔습니다. 자, 왔습니다. 아, 요번에 살 조금 걔한테. 뭐, 큰일 안 해. 냉해도 만 마리. 다 즐거운 낚시 하고 있습니다. 아,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조금 이제 육지와 멀리 있는 제주도였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거 찾은 제주도가 뭐 육지와는 달리 조금 이래 선선한 바람에 낚시하기는 아직까지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8월 한가운데 들어서 있으면서 뭐 갯바위가 연일 뭐 뜨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수온 변화도 뭐 조금 이렇게 높은 수온대를 이루기 때문에 뭐 저항에 뭐 조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 태풍으로 해서 뭐 바다 수온이 조금 내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로 뭐 이거 제주도에 예약을 하고 뭐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어제까지는 뭐 저항이 그닥 좋은 저항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제 오늘 뭐 틀린 저항도 뭐 흔하게 있으니까 오늘 멀리 찾은 이곳 제주도에서 좋은 그림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쉬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내린 이곳은 차교도의 방어덕입니다. 방어덕은 이곳 차교도에서 1번가는 멋진 포인트 중에 한 곳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평일날 뭐 많은 이렇게 낚시 갯바위꾼들로 이제 분비는 이곳 포인트가 오늘은 너무 한산하게 주위에 이제 아무도 없는 이런 갯바위 여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수온 때문에 최근 저항이 조금 안 좋다는 이런 뭐 소문이 돌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평일날 뭐 휴가철에 이제 한산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우선 지금 바다 상황은 뭐 그리 썩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앞에 많은 이렇게 잡어들도 있고, 뭐 지금 물이 이제 만주해서 이제 썰물로 바뀌는 이런 시간대입니다. 뭐 육안상으로는 썰물이 멋지게 앞으로 뻗어지는 이런 물이 있으니까 천천히 탐색해 보면서, 저는 지금 표층에 이제 높은 수온 때문에 많은 치어들이 있다 하길래, 이제 조금 비중이 있는, 조금 잠기는 체별에서 시작 한번 하면서, 뭐 밑밥에 반응을 보이면 점점 조금씩 올라가면서, 그래 한번 뭐 대상을 좀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뒤에서 보니까 뭐 캐스팅하기도 좋고 밑밥도 잘 날아가서 오늘 뭐 좋은 저항 뭐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자, 왔습니다. 자, 왔습니다. 크진 않는데. 입질이 뭐 이렇게 강하게 뒷줄을 막 가져가는 그런 입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살짝 펴지는 정도의 입질인데. 내륙에서 뭐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빈자리, 작은 사이즈 벤자리입니다. 벤자리 자체가 이제 뭐 아주 고급 어종인데 오늘 뭐 저희가까지 몰려오면서 뭐 모든 이렇게 뭐 장비를 안 가져왔습니다. 뭐 모든 고기는 오늘 다 살려주도록 하고 앞으로 이제 큰 사이즈 이거보다 좋은 사이즈 벤자리도 한 번씩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채비변을 조금 줬습니다. 조금 깔아놓는 채비를 해서 밑에 이제 하층부에 있는 고기를 조금 중층부까지 당겨서 이제 잡으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뭐 조금 잠기는 찌를 쓰다가 지금은 찌를 보고 하는 낚시로 이제 바꿨습니다. 최변에 어떻게 이제 좋은 뭐 대상 어종이 낚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 제가 느끼기는 이제 고기들이 많이 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체비로 다
잠시 좀 하다가 다시 조금 깊이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제로줄 쓰다가 저리줄로 이제 방금 좀 바꿨습니다. 바꾸고 첫 입질에 또 자그마한 벤자리가 물어집니다. 표층에 지금 긴골이나 이제 벤자리 같은 경우에는 표층에 이제 많이 이제 부상을 해서 이제 무는 그런 어종입니다. 벤자리가 물어준다는 것은 뭐 긴골이 벤게돔 활성도도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또 다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질이 상당히 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재료주의보다 살짝 장기는 그런 재료주의에 가까운 찌를 쓰고 있는데 찌가 뭐 이래 시원하게 들어간다기보다는 살짝 이제 미묘하게 내려가는 그 타이밍에 침질했는데 벤자리가 물어줍니다. 뭐 바다 지금 상황이 뭐 수온 관계가 정확하게 제가 몇 도가 나온다는 걸 짐작은 못 하겠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수온이 조금 많이 상승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조금 이렇게 비트 중층권 한 8m권에서 이제 고기를 한번 대성어 넣어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뭐 대성어 조금 뗐는 것 같으니까 뭐 이 채비로 뭐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뒷줄 가져가는 멋진 입질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뭐 받은 뒷줄까지 가져가는 시원한 입질이었습니다. 작지만 긴꼬리 뱅에돔 오늘 뭐 제가 생각한 대상어 중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뭐 사이즈는 조금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뭐 이래 낮 시간대 뭐 이런 사이즈든지 조금 더 큰 사이즈 또 기대를 해보면서 낚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꼬리 뱅에돔입니다. 조류가 이제 시간은 썰물 때인데 이제 들물 조류로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조류 속도는 조금 빠르다 싶은 정도의 속도인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어신지가 제로점입니다. 뽕돌을 조금 분납해서 무겁게 낮추다가 지금 뽕돌 하나 빼면서 지서리 정도 하나 물려서 낚시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고기들이 지금 떠가 있는 상황 같으니까 뭐 채비를 운행하면서 좀 더 가볍게 혹은 더 무겁게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낚시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한 마리 왔습니다. 자, 자그마한 긴꼬리 뱅에돔입니다. 지금 요 밑밥에 뭐 볼링 하듯이 뱅에돔들이 이제 많이 반응을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사이즈는 조금 작지만 뭐 계속 이어지는 손맛 아주 즐거운 낚시입니다. 자, 살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지금 낚시하고 계신 분이 오늘 이제 저희 가이드를 해주신 스태프분이십니다. 뭐 실력도 출중하신데 계속 연신 이제 긴꼬리 뱅에돔 낚아내십니다. 뱅에돔이 다 고마고마하게 사이즈가 있습니다. 아, 요거 조금 힘쓰네.
아, 뭐 역시 긴고리 뱅에도 손맛은 작지만 당차입니다. 사이즈 조금 더 뭐 커지면 뭐 재밌는 낚시가 될 것 같은데, 뭐 조금씩 커지는 건 그 기분이 이제 뭐 기분만인가 아니면 조금 더 커지는지 모르겠지만, 뭐 조금 더 이어나가다 보면 저녁 시간대가 가까워질수록 큰 사이즈 뱅에도 한번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한번 이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제주도 정말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이 제주도에서 이 8월 중순이라 아주 무더운 날씨 뭐가 되지 않을까 조금 이제 겁도 났었는데, 오늘 뒷바람에 이제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낚시 날씨 만큼은 아주 막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뱅에돔이 뭐 없진 않습니다. 막 상당히 뭐 활성도도 좋고 뭐 많은 마리씩 뱅에돔이 나오고 있는데, 사이즈가 조금 아쉬운 게 조금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뭐 연신 뭐 크릴 하나에 뱅에돔 한 마리 이제 아주 잔잔한 손맛이지만 즐거운 낚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류가 우측 방향으로 잘 가던 조류가 이제 다시 죽었는 것 같습니다. 점점처럼 이제 조류가 다시 이제 좌측으로 가면 체비변을 조금 줘서 한번 계속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조금 나은 것 같다. 얘. 아이고. 아, 사이즈가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아깝게 이제 터져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고기가 많이 들었는 것 같으니까, 또 재배도 조금 바꿔서 조금 쉬었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사이즈가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신줄보다는 뭐 뒷줄을 살짝 보면서 낚시하는 게 저 입줄 파기에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크진 않는 것 같은데, 뭐 뒷줄 가져가는, 요번에 또 벤자리입니다. 으쌰, 아이고. 점점 상황에서는 뭐 이제 어신줄을 보기보다는 이제 초리 뜨거철 보고 이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방금 전 빠졌지만은 뭐 조금 큰 사이즈의 벤자리였습니다. 벤자리가 이제 표층까지 떠 있다 보니까 뭐 찌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뒷줄을 쫙쫙 뻗어나가는 이런 손맛, 오늘 뭐 멋진 하루인 것 같습니다. 지금 크릴 한 마리에 계속 되는 입질이 이어집니다. 뭐 벤자리도 있지만 뭐 뱅에돔 조금 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좋은 사이즈의 뱅에돔이었는데, 뭐 사이즈는 고만고만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조금 큰 사이즈 기대해 보면서 계속 한번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뭐 크진 않는데 손맛은 좋습니다. 깜짝깜짝 놀라겠다.
자, 살려주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하고 있는 채비는 원줄은 1.6호입니다. 제가 이제 사용하는 채비 중에 처음으로 가장 얇게 이제 사용하는 채비인 것 같은데, 이거 제주도에서는 이제 바람을 이겨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줄을 지금 1.6호를 이제 선택을 하고, 목줄은 지금 1.55에서 1.75를 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거 방어등에 내려서 조금 깊은 수심대의 고기를 이제 노리려고 이제 토제류줄을 썼었습니다. 지금 현재 고기들이 많이 부상을 해 있는 것 같아서 재료지에 자그마한 G3, G5 봉돌 하나에 1타 1피에 지금 입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 요 낮 시간대가 조금 이렇게 흘러가면 조금 이렇게 사이즈급 이제 넣어준다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깊이 이었다가 위로 더 부상을 시켰다가 채비 정리를 좀 하면서 낚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기동 낚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여건이 맞아야 되겠지만, 오늘은 이 많은 잡어들, 자리돔들과 지추도 많고 이런데 이 잡어 분리도 최고의 이제 큰 안건인 것 같습니다. 멀리에서는 지금 벤자리와 이제 변기돔들이 이제 보일링을 하는 게 살짝 보이는데, 앞쪽은 수많은 잡어대가 있습니다. 지금 처음 이거 포인트 내려서 계속 앞에 잡어를 묶어 놓는 이런 상황인데, 덕분에 바깥쪽까지 나가진 않아서 지금 1타 1피 크릴 안에 계속 변기돔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작지만 재밌는 이런 낚시를 하고 있지만, 아쉬운 게 조금 이렇게 큰 사이즈 변기돔 나와줬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큰 사이즈 변기돔은 굳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올 거라 기대하면서 즐기면서 낚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사이즈 조금 걔한테. 바깥. 지금 사이즈는 조금 더 큰 것 같았는데, 지금 이 앞에 그 멀리까지 이제 뻗은 여가 있습니다. 오다가 이제 바닥을 걸었는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나왔다. 이제 시간이 오후 시간대로 오면서 같이 왔는 우리 일행분이 이제 사자도 잡고, 조금 전 옆에 또 이제 우리 리어 스탠딩이 또 30만 중반 되는 사이즈 고기 한 마리 또 올라와 줍니다. 변기돔 낚시에 있어서 이래 시간대로 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볼류대에서 낮에도 이제 큰 사이즈가 물어줄 수 있지만, 시간이 이제 해가 질수록 멀리 있던 고기들이 점점 갯바위 이제 있는 쪽으로 이제 붙어주면서 사이즈도 큰 놈들이 이제 많이 이제 붙어주는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지금도 좀 전까지는 목줄을 조금 짧게 하다가 조금 거리도 이제 비거리도 조금 짧게 해서 앞쪽 수심대 조금 깊은 수심대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조금 더 이제 커진 것 같으니까 40위 훌쩍 넘는 그런 멋진 사이즈 변기돔 한번 낚아 보도록 남은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지금 끝슬물을 보고 이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슬물이 왼쪽 방향으로 이제 바깥 바다 남바다 쪽으로 뻗어주면 좋겠는데, 지금 안쪽으로 말리는 조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철수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 차교도에서 마지막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일정은 1박 2일로 해서 이제 오늘 이곳 차교도와 내일 이제 다른 멋진 포인트에 그 예약도 하고 한 달간 기다려서 이렇게 찾아오는 이런 제주도입니다. 뭐 아주 큰 사이즈의 대형급 긴꼬리 뱅에도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같이 오신 우리 회장님 뭐 4자 중반급 긴꼬리 뱅에도 물고 보는 걸 만족하고 오늘 낚시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수배도 이제 곧 들어올 것 같으니까 깨끗이 정리하고 내일 또 다른 멋진 포인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꼬리 뱅에도입니다. 피싱 TV.